그 개구리 임금 또는 그 강철판을 가슴에 두른 하인 리시. 옛날에 아직도 사람들 소원이 이루어지던 한 옛날에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딸들이 모두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딸이 그렇게도 아름다워서 해가 직접 그렇게 많은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놀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그녀의 얼굴을 햇볕으로 비추었어요. 그 왕이 살고 있는 성 가까이에는 하나의 큰 어두운 숲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숲속에는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에 하나의 우물이 있었어요. 만일 한낮이 아주 뜨거운 날에는 그렇게 그 왕의 아이는 성을 나와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시원한 우물가에 앉아서 심심해지면 그렇게 하나의 황금 구슬을 가지고서 공중 높이에 던져서 다시 손으로 받는 놀이를 하곤 했어요.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어요. 한 번은 그 왕의 아이가 그 황금 구슬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 그 황금 구슬이 그 왕의 딸의 손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늘 높이 쳐 올렸을 때, 땅에 떨어져, 땅을 치고는 바로 그 우물에 물속으로 굴러서 빠져버렸어요. 그 왕의 딸은 그 구슬을 눈으로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구슬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연못은 아주 깊었고 아주 아주 깊어서 그 땅속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나 그렇게 서럽게 흐느껴 울고 있을 때 그녀에게 누군가가 말을 하였어요. 왕의 딸이요. 왜 그러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로 흐느끼고 있으니 하나의 돌조차도 측은하게 여기게 될 정도입니다. 그녀는 어디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지 그녀의 둘레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녀는 한 마리의 개구리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었구나. 늙은 물헤엄쟁이. 나는 나의 황금 구슬이 여기 우물 속에 빠져서 울고 있었어. 하고 그녀가 말을 했어요. 이젠 그만하고 울지 말아요. 내가 아마도 당신의 조언을 할수 있을 것이고, 만일 내가 당신의 장난감을 다시 건져온다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가 있죠? 하고 그 개구리는 대답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너에게 줄 수가 있어. 사랑하는 개구리, 나의 옷감, 나의 진주, 그리고 보석, 그리고 또한 내가 쓰고 있는 그 황금 머리관도 너에게 주겠어. 하고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 개구리는 당신의 옷감, 당신의 진주, 그리고 그 보석, 그리고 당신의 황금 머리관을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여 주고, 내가 당신의 동료가 되도록 하여 주고, 놀이 친구가 되도록 하여 주고, 당신의 바로 옆의 식당 옆에 앉아서 당신의 황금 쟁반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당신의 물잔으로 함께 물을 마시고, 당신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만일 당신이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내가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당신에게 그 황금 구슬을 다시 건져오게 될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물론 나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기로 약속을 할게.
만일 내가 오로지 그 구슬을 다시 건져 오기만 한다면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못생긴 개구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 물속에 앉아서 꽥꽥 하는 개구리가 사람의 동료가 될 수는 없을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 개구리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리를 물속으로 깊이 헤엄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는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 그 구슬을 주둥이로 물고서 그 구슬을 잔디에 던졌어요. 그녀는 그녀의 아름다운 장난감을 다시 찾았을 때 그것을 손으로 집어 올렸고 그 왕의 딸은 기쁨에 가득 차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나를 데리고 함께 가주세요.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걸을 수가 없어요. 하며 그 개구리는 소리 질렀어요. 그녀에게 꽥꽥 하며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소리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서둘러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개구리는 곧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는 다시 그의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했어요. 다른 하루는 그녀가 그 왕과 함께 그리고 그 모든 궁전의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서 그녀의 황금 쟁반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 펄짝펄짝 그 무엇인가 대리석 계단 위에 올라와서 그 가장 위쪽의 계단까지 올라왔을 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의 딸이시여, 막내 딸이시여,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녀는 문 가까이로 걸어와서 누가 문 밖에서 있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그녀가 그 문을 열었을 때는 그러나 바로 그 개구리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문을 힘껏 밀어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식탁으로 돌아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무서움에 떨게 되었어요. 그 왕은 그 딸의 심장이 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의 딸아이야, 너를 무엇이 그렇게 무섭게 하고 있느냐? 어떤 거인이 문 앞에 서 있어서 너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하고 그 왕은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거인이 아니고 한 마리의 못생긴 개구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개구리가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는 말이냐?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어제 숲속에서 그 우물 가까이에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나의 황금 구슬이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울었기 때문에 그 개구리가 다시 그 구슬을 건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에게 그가 나의 모임의 구성원이 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가 그의 우물 밖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가 밖에 있고 나에게 와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두 번째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러 말하였어요. 왕의 딸이시여, 막내 딸이시여,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은 어제 일을 모르고 있나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을 시원한 우물 가까이에서. 왕의 딸이시여, 막내 딸이시여, 나에게 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 그 왕은 내가 약속을 했던 것은 내가 또한 지켜야만 한단다. 저기로 가서 그 문을 열어주도록 하여라 하고 말하였어요. 그녀는 그 길로 가서 그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때 그 개구리는 펄짝 뛰어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녀가 있는 곳까지 다가왔어요. 거기에 앉아서 그는
나를 두루 올려서 당신 가까이에 있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질렀어요. 그때 그녀는 마침내 그 왕이 명령을 내릴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 개구리가 그 의자 위에 앉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식탁 위로 오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앉았을 때 그는 이제는 당신의 그 황금 쟁반을 나의 가까이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말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녀가 그것을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개구리는 아주 맛있게 먹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의 모든 음식이 그녀의 목에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는 나는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피곤해서 이제는 나를 당신의 방으로 들고 들어가서 당신의 비단 침실을 준비하여 주세요.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고자 한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왕의 딸은 울기 시작했으며 그 개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것에 대해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개구리가 그녀의 아름다운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해야 하는 그 차가운 개구리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왕은 분노하며 네가 공경에 처 있었을 때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을 너는 나중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하고 말했어요. 그때 그녀는 두 손가락으로 그 개구리를 들어올려서 한 구석에 앉아있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침대에 누워있었을 때 그는 기어와서 나는 피곤해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잠을 자고 싶어요. 나를 침대 위로 들어올려 놓아주세요. 아니면 당신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일러줄 거예요. 하고 말했어요. 그때 비로소 그녀는 아주 화가 나서 그를 들어올려서 있는 힘을 다하여 벽에다가 내리쳤어요. 이제는 네가 조용해지겠지? 너 못생긴 개구리야!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가 바로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더 이상 개구리가 아니고 아주 정다운 눈빛을 가진 한 왕의 아들로 변해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의지대로 그녀의 동료 그리고 남편이 되었어요. 그때 그는 한 나쁜 마귀로부터 요술에 걸렸었다고 그리고 그녀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우물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리고 내일이면 그녀와 함께 그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날 아침 해가 그들의 잠에서 깨웠을 때 8마리의 하얀 말들이 하나의 마차를 끌고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그 말들의 머리에는 하얀 새털로 장식이 되어 있었고 황금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차 뒤에는 그 젊은 왕의 부하가 서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충성심이 강한 하인 리히였어요. 그 충성스러운 하인 리히는 그의 왕이 한 마리의 개구리로 변했을 때 그렇게 슬퍼하며 그가 세 겹의 강철로 그의 가슴을 동여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슴이 아프고 슬퍼질 때 그 가슴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마차는 그러나 그 젊은 왕을 모시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데리러 왔어요. 그 충성스러운 하인 르히는 그 두 분을 마차로 모시고 다시 그 마차 뒤에서 서 있었으며 그 왕이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풀리게 된 것에 대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마차가 달리고 있었을 때 그 왕의 아들이
그 마차 뒤에서 마치 무엇인가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보며 하인리히, 이 마차가 부서지고 있는 게 아니냐? 아니요, 임금님. 이 마차가 아니에요. 나의 가슴에 동여매었던 그 강철판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깊은 고통이 숨어 있었어요. 당신이 그 우물 안에 앉아 있었을 때, 당신이 한 마리의 개구리로 변해 있었을 때, 마차가 달리는 길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를 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은 언제나 그 마차가 부서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충성스러운 하인 르히의 가슴에 동여매었던 단지 그 철판이 떨어져 나온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왕의 아들이 마술에서 풀려났으며 아주 행복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